형님 개를 보실 줄 아시네요. 마트도 먹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네요. 게장부터. 야, 이 게장 술 한 잔 안 먹고 먹기는 참 불편한 적인데 그래도. 어, 기름 쪄서 따뜻하고. 아, 이 게장 좋네. 게장은 여러분, 이 안에는 까지 이렇게 싹 퍼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모아서. 예, 안녕하십니까. 25년 후쟁이 오춘봉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늘 여기 곰수산 해수산물센터인데요. 여기는 대전중구 은행동, 은행동 조금 외곽지역이죠. 여기 보면 은음저기 거리 좀 왼쪽 편에 이렇게 곰수산 수산물센터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지금 꽃게를 1kg 주문했는데 꽃게집. 아, 요즘에 고경아빠가 그 꽃게를 줘가지고 확 꽂혔어요. 꽃게가 땡겨서 꽃게 갖고 여기 여러 물고기도, 아이고 누구들 뭐하냐, 그냥 우럭 기본으로 좀 시켰고요. 예, 안하고죠. 아이고 오늘 안하고가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 예, 안하고 새꼬치로 회를 좀 떠달라고 했습니다. 너 좀 이따 만나자. 예, 지금은 얘네들이 율동을 하고 있지만 좀 있으면 좀 속살을 벗고 뽀얀한 속살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야, 얘 봐. 야, 이거 되돌아치요 뭐요, 그죠? 아이고, 너희들 잘 쉬고 있냐? 예, 네, 너희들은 패스. 예. 네. 예. 네. 네. 꽃게를 쪄서, 그리고 지금 한참 대하도 여기 많이 있네요. 이제 대하는 패스했습니다. 지금 오늘 안 하고 꽃게 그리고 우럭 이렇게 좀 주문했고요. 아, 좀 뭐 와서 여기다 이제 좀씩 쪄야지 하는데, 네, 꽃게를 쪄준다 하시는데. 꽃게 1kg, 한 3, 4마리가 1kg 가시는데, 약 한 5마리 넣어주신다 하더라고요, 1kg. 네, 꽃게탕, 꽃게찜. 여기 오시면 꽃게찜은 꼭 추천드려봅니다. 네, 지금, 아주 바쁘게 지금 여기 주방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어쨌든, 곰수산이라서, 여러분들 꽃게에다가 그냥 항상, 네, 맛있게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요 야외. 야외 자리가 있어요. 여긴 강추들입니다. 안쪽도 있지만 운치가 끝내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왔네. 그 선봉이 소주 맥주도 아이스볼 이용해서 시원하게 나오네. 그리고 이렇게 지리로 동죽탕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뭐 이 소맥 한잔 마셔야지. 뭐. 우리 마셔야죠. 예, 횟집에 오면 참 술맛이 좋아요. 메인 나오기 전에 이거 홍어무침이 나왔네. 홍어무침. 아, 홍어무침이 맛있어 보이네 이거. 예, 무슨 시뻘겋게. 예, 홍어무침 딱 한 잔 마신 게, 아이고 조금 남았네. 이거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 맛 아닙니까? 아유, 뭐가 이게 계속 나와요. 이건 뭐 뭐 튀김이야? 잠깐만, 이거 7개예요, 7개. 네, 7개 튀김 나오고. 이제 하나 더, 호불락 튀김. 또 나와요? 아, 이거 좋다. 네. 회 안 시켜도 이거만 해도 소주 10병 먹겠네, 아이고. 회는 많이 주문했어요. 아이고, 이거 한 잔 따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봐. 땡! 땡인데, 와, 얘 이쁘다. 네? 이쁘죠? 얘가 뭐예요? 물고기가? 이거 호불락 튀김. 이거 양파랑 같이 드셔야 돼요. 아, 호불락 튀김. 달짝지근하게. 여러분, 한 잔 찾을 수 있는 게, 자, 형님 한 잔 하시죠. 야, 이거 한 잔 먹고, 예, 우럭튀김, 양파랑 먹어야 된다 하네. 이 맛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야,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보네요. 좀 정적껏 나왔네요, 그죠? 네, 이렇게. 네, 좋아, 있죠? 이거는요, 원래 메뉴에 없는 거예요. 우리 되게 야. 지인들끼리 복지리 먹으려고 상대에서 가져온 거야.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요, 그거 내리고서 요거, 요거 네. 내리고서. 아, 그 뜨거울 텐데. 뜨거워? 안 뜨거워? 물 안 켰어요. 야, 복지리 나왔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대신 소주 10병 먹고 갈게요. 여러분, 복지리가 나왔는데, 네, 사장님께서 지인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이렇게 떠먹으면 돼. 그냥 거기다. 이거 다 놔둘 테니까. 야, 복지리, 아이고, 속 다 풀리죠? 형님이 드셔보세요. 시원하니. 야, 복지리는 사랑이죠, 여러분? 야, 그냥 뭐, 오늘 술 몇 병 쌓이나 불합방 없이 갈게요. 현재는 이제 한 저병째 하고 있고, 한 대병, 열병 먹을 것 같아요. 빠꾸 없이. 복지리 하면 이 복껍데기. 아유, 이게 몸에 엄청 좋아요, 복껍데기가. 완전 살아있죠. 네. 색깔 봐. 꼭 하나의 미술품 보는 것 같아요. 그 비구상이라고 하죠, 추상화. 그런 느낌이 드네. 이거 딱 적셔서. 네, 또 한 잔 뭐 했는데, 이거는 그 먹고 나서 한 잔 먹지 뭐. 네. 복은 껍데기는 예, 입맛이 됩니다. 좋아, 입자. 어우, 너무 맛있네. 복갈비도 있네. 저는 이제 복질이나 복탕 이런 게 좋더라고. 아, 맛있습니다. 안주에 칠개튀김 있는데 여러분. 이 개를 보면 여러 얘기했지만 예, 저는 골동품 경매라니까 이중섭 화가가 이 그림에 꽃게가 이런 개 종류가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이런 7개 작은 게. 근데 거기에는 휴머니즘 인생이 있어요. 이중섭 화가가 말년에 춥고 배고픈 제주도 시절 서귀포 시절 때 부인인 아이들한테 먹일 게 없어서 이 개를 바닷가에서 잡아서 그걸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그 애환과 아픔이 있는 그림을 수화했는데 예, 저는 그냥 안주를 승화시킵니다. 예, 투하 입자. 야, 바삭바삭, 고속고속. 아, 오랜만에 즐기는 고소한 식감이네요. 우리 이제 자청용 500호가 있죠. 오늘은 예, 자청용은 안하고 예, 새꼬치, 예, 우청용은 우럭회. 예, 광어 우럭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를 하면 광어보다는 우럭을 좀 선호해요. 광어는 조금 이제 뭐랄까 씹는 식감이 좀 약한데 우럭은 아시죠? 꼬들꼬들한 그 식감. 가능하면 이 우럭을 이렇게 맛있게 살짝 찍어서. 아이고, 지금 바로 나와서 기가 막힌데. 와, 있죠? 어우, 정말 맛있네요. 예, 지금 꽃게가 다섯 마리 나왔는데 제 주먹이 상당히 큰 편인데 꽃게 이렇게 커요. 야, 꽃게 1kg가 2만원 문점 난리 부르시네. 예, 꽃게, 안하고 새꼬치, 그리고 우럭게 오늘 그냥 풀세트로다가. 야, 이거 꽃게만 봐도 그냥 여기 한 잔 드릴까니? 한 잔 드시면 좀 조금 남은 거 한 잔 드십니다. 꽃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하여간에 이 꽃게는 오늘 사라집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개를 드실 줄 아시네요. 맛있다, 먹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네요. 게장부터. 그냥 술 한 잔 안 먹고 먹기는 참 불편한 적인데 그래도 어. 지금 쪄서 따뜻하고 아유 그냥 좋네. 그냥 여러분 이 안에는 까지 이렇게 싹 퍼서 안에 숨어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모아서
세탁부터. 1kg 딱 시키는 35,000원인데 개판 5분전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우, 안팎 쏙 빠져야 됩니다. 빠지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네, 젓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아유, 짭조름한 이도 맛있네, 이거. 아유, 한 잔 마셔야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뭐 하십니까, 이? 네, 섞어줘? 아유, 섞어야죠. 소주 좀 한 잔 드릴게요. 아,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한잔 먹으니까 좋네요, 이제. 네, 여러분, 얼굴 공개는 안 되지만, 앞에는 이제 우리 봉봉클럽, 예, 네. 네, 오춘봉과 함께하는, 네. 네, 우리 라이브 할 때도 오셨죠. 예, 네, 봉봉클럽 뽕주 형님이세요. 네. 저 멀리 평택 안중에서 오셔서, 대전에 맛집들이 많은데, 준봉아 오늘 회에다 한잔 먹자,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은 처음 공개하지만, 예, 단골집 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가 아니죠. 녹화네, 녹화. 이 느낌을 알아야. 아. 여러분 와서 1kg 꼭지찜 35,000원인데요 대전에 계신 연인들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가족 단위도 오셔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회가 아니더라도 아이고, 이거 하나 걸렸다. 네, 이걸 우리 치킨 윙처럼 하나 이게 걸렸다고 해. 덩어리가 다 나올 때. 이거 한 잔 안 맛있었네. 자, 네, 형님 한 잔 드시죠. 잘 드리겠습니다. 이 맛입니까?
저는 꽃게나 대게, 홍게 이런 게 종류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예, 방심한 사이에 예, 연어 회초밥이 또 나왔어요. 아유,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덩어리가 나서 얼마 없지만 꽃게는 버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전 은행동 곰수산에서 행복한 자리 함께 했고, 여러분. 공정님, 제가 라이브 하는 거 본 적 있잖니. 어? 방송 라이브 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여기. 라이브 한번 할까요, 이게? 어때? 응?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예, 오늘 저 형님하고 이렇게 사석자리 하니까 영창을 인사드리고, 라이브는 일 끝나고, 저희한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곰수산에서 꽃게 1kg 35,000원이고요. 안하고 새꼬치 그리고 우럭 우럭 소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 다음 더 즐겁고 행복한 영상이고 이 꽃게는 100%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라빵 없어요. 쌈빵 레트르 더 좋은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여기는 대전 은행동 곰수산에서 여러분과 3종 세트를 함께했습니다.